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저 유튜버 타이틀과 맞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군소 컨텐츠가 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저는 별로예요. 는 구라고요. 저도 괜찮아요. 군소를 잡아서 뭘 해볼 거냐? 바로 군소 만두! 군소 만두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근 일주일째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요, 파도가 많이 치는 날에는 군소가 잘 없습니다. 희한하게 얘네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있던 자리에 파도만 치면 군소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군소가 소모임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 소모임을 아주 박살내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소 딱 두 마리만 잡아가지고 군소 만두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여러분, 오늘 군소가 소모임을 갖는 장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소모임을 제가 아주 박살을 내버리러 왔습니다. 일단 여기 통을 두고 이거 하나 들고 갈게요. 다 라떼다. 물이 너무 불었다. 지금 진짜 물이 많이 불었는데, 이 큰일 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불었을 때는 군소를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이 얕은 곳에 군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소 없죠. 큰일 났네.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군소야, 군소야, 어딨니? 군소야, 내가 널 잡으러 왔다. 꼭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군소 컨텐츠를 하려고 하면 군소가 없어요. 오늘은 군소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군소나 괜찮아요. 어차피 이 만두를 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딱 두 마리만 잡으면 돼요. 근데 오늘 두 마리조차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와, 찾았다. 근데 너무 작은데? 아, 이거 먹으면 야만인인데. 난 오늘 야만인. 딱 두 마리 있네. 안녕. 자, 일단 한 마리 겟. 자, 바로 여기에 퍼가지고, 이 스킬이죠. 군소 잡는 스킬이에요. 한뜰채로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줍고, 돈. 자, 두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잡아놓을게요. 혹시 몰라요. 더 찾아볼게요. 큰 놈 있으면은 얘네 놔줄게요. 자, 너네 사이좋게 킵. 제발 괜찮은 사이즈의 군소가 있길. 자, 이런 방파제 벽면에 군소가 이제 많이 붙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이 물살을 세면 군소가 물살 때문에 버티지 못해요. 이 녀석들이 몸뚱이만 컸지 아주 귀여운 허당 녀석들이에요. 저 뭐야, 군소요? 네, 아니에요. 팔에. 아, 지금 이 슬리퍼 안에 고동이 들어가서 지금 미치겠네. 발 지압 너무 돼서 건강해지겠다. 헬띠. 아, 갯강구가 이제 그냥 막 보이네. 이게 먹을 생각하니까 더 보이네. 미쳐 돌아버리겠다. 자, 그 와중에 여기 성게가 많네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 자, 여기 성게 새끼 있죠. 새끼 성게 있죠. 크기가 굉장히 작고 아담한 성게의 여버력. 저 멀리 꺼져, 제발 꺼져. 자, 이 성게 끝에 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놓으실 때 바닥에 성게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밟으면은 독성분이 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압돼서 굉장히 헬스해져 있는 구라고 채널 삭제. 지금 여기 발 쪽에 지금 살짝 좀 까진 것 같은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네요. 다친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문어나 낚시하거나 이럴 때 다치면 괜찮은데 군소 잡다가 다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뒤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두 바퀴 돌았거든요. 군소가 없네. 없어. 얘네들 다 어디 간 거야? 이사 갔나 보다. 오늘 소모임 여기라고 확실히 나한테 말해줬는데. 아휴, 이 군소한테 속았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장소를 옮겨서 좀 더 잡아볼게요. 그래도 정 안 되면 지금 잡은 두 마리로 군소 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장소 이동하는 중에 해파리 껍데기를 만났습니다. 누가 해파리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나 봐요. 아마 헌터팡의 영상을 보시는 곰팡이 분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젤리 같고 액체 괴물 같고 자, 여러분 지금 다른 장소로 왔는데, 네, 이게 뭘까요? 자,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거 좀 버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도 군소가 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파도 보세요. 파도 엄청나요. 이게 지금 작아 보이는데 파도가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저기 물고기 한 마리 동동 떠다니는데 뭔가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아볼까요? 네, 말도 안 돼. 저 잘 가, 꺼져. 자, 여러분, 초반에 잡은 그 군소 두 마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마리를 들고 와서 군소 만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쪄지러 가자. 아삭 라떼 써요. 자, 여러분, 진짜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가 군소 때문에 이 피를 보다니. 이 피 상처 났을 때는 되도록이면 한여름에 바닷가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비브리오 폐혈증, 무시무시한 비브리오 폐혈증이 상처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에요. 보라색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귀여워.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점액질 좀 없애주자. 자, 이 녀석들을 바로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 당하러 가자. 자, 여러분, 이번에 잡은 군소들은 굉장히 작죠. 아담해요. 어차피 만두를 소량으로 할 거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좋아요. 자, 왜 소량으로 하냐? 어차피 질 거 알거든요. 군소와의 다섯 번째 맞짱인데, 자, 이게 배를 따줍니다. 과감하게. 와, 보라색 색깔 보세요. 오늘 색감 참 좋다. 야, 자, 군소 배를 까고 아주 과감하게 배를
찢어줍니다. 자, 그리고 벗기면 이렇게 내장이 나와요. 자, 내장 제거하면 됩니다. 버려 사정없이 다 버려. 자, 그리고 얼굴 잘라주죠. 자, 한 마리 손질 완료됐습니다. 되게 작아졌죠. 아, 이래서 손질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녀석들이야. 자, 한 마리 더 손을 잡고 찢어줍니다. 자, 그럼 내장 이렇게 아주 똥 하고 튀어나와요. 걔네 해초밖에 안 먹어서 그냥 내장 이렇게 하면은 손질이 끝이에요. 진짜 쉽죠? 내장 버려. 자, 이렇게 손질이 완료됐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군소 손질할 때 항상 쓰시는 댓글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뭐 밀가루, 소금 이런 걸로 빡빡 문지르면 점액실이 없어져요. 자, 오늘 밀가루, 소금 전부 다 해봅니다. 자, 일단 밀가루에 먼저 버무려 볼게요. 밀가루에 하니까 점액질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밀가루를 점액질이 이겨버리는데요 지금? 네? 자, 일단 밀가루 1차로 아주 조질게요. 네, 점액질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밀가루는 실패. 자, 그러면 소금을 가져오겠습니다. 굵은 소금이에요. 자, 문대겠습니다 소금으로. 아, 소금이 좀 효과가 있나 보다. 이 밀가루보다 소금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소금 조자. 자, 그래도 여러분 전보다 제가 물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점액질이 좀 없어진 효과가 있어요. 괜찮네. 오늘 군소랑 다섯 번째 맞짱 완승할 수 있겠다. 아싸뷰. 자, 여러분, 제가 군소 만두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군소로 어떻게 만두를 하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만두를 하는지 저의 생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소 규모가 굉장히 큐티하죠? 아, 네, 판치기 하고 싶어요. 안돼, 도박이야. 자, 여기에 제가 미리 준비해놨던 만두 속입니다. 자, 군소 껍질을 벗겨 잖아요. 자, 그럼 군소 안에 이렇게 홈이 생깁니다. 이 홈 안에 속을 넣습니다. 네, 이게 군소 만두예요. 굉장히 군소가 작고 큐티해가지고요, 속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끝이네. 진짜 조금 들어가네. 요 위에 고정을, 자, 이쑤시개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와, 진짜 군소가 얼마나 질기냐면 이 이쑤시개가 지금 안 뚫려요, 여러분. 뚫려라 좀. 어우, 진짜 이 군소, 이 질긴 놈, 이 불사조 같은 놈. 자, 이렇게 군소 만두 하나 완성됐고요. 귀엽죠? 베리 큐티하죠? 자, 또 이 안에 얘는 좀 들어가겠다 그나마. 자, 꾹꾹 눌러 담을게요. 꾹꾹. 됐다. 조금 더 넣을까? 아니, 욕심이야. 이쑤시개로 아우 좀 뚫려라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소만두 하나가 밑에가 여기 터져버렸어요. 나오지마, 괜찮아. 나오지마, 들어가있어. 이 속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다행이다. 정상적인 만두도 먹어야지. 자, 이제 이 군소 만두를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러 가자. 삶이? 자, 여러분, 이 찜통에 불을 핍니다. 잘해서 내 베프야. 파야. 자, 이 군소랑 다 잘 익어야 되니까요, 한 10분 정도 푹 삶아줄게요. 한 10분 정도 들어가자. 예쁘게 들어가자. 삶아지자, 익혀지자, 쪄지자. 자, 여러분, 군소 만두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한번 페이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빰빰빰빰빰빰 따라라라라라. 군소만두네! 군소만두요! 야, 군소 한 마리는 완전 개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접시는 큰데 너무 보잘것없다. 자, 그래도 보시면은 군소도 다 지금 쪼그라들고 만두가 조금 튀어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좀 예쁜 플레이팅이 된 것 같아요. 자, 만두는 뭐니뭐니 해도 간장이죠.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간장 찍고 겨자 찍고 타르타르 소스 찍고 무슨 소스를 다 찍어도 군소에는 아무 소스의 버프가 먹히지 않아. 얘는 거의 미친놈이야. 완전 이거는 올스탯 다 찍은 몬스터예요. 하지만 저는 만두의 힘을 믿습니다. 이 만두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두가 군소의 향을 덮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는 개소리예요. 아마 절대 못 이길 거예요. 자, 여러분, 군소와의 다섯 번째 맞짱 시작합니다. 자, 일단 군소 만두 꼬챙이로 하나 들고 간장을 여기 찍어볼게요. 많이 찍어야지 간장을 군소 부피보다 더 많이. 땀 보이세요 여기? 땀 보이세요? 이거 그 더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그 식은 땀이에요. 군소 땀, 식군 땀. 자, 먹어보겠습니다. 마하 봤냐 봤다. 군소 쓴맛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겼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삼켰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군소가 컸다면 저는 이거 100%
물이 없는데 물이. 아 여러분 이 군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저번에 카레도 그랬듯이 먹고 나서 올라와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먹었는데 이미 들어갔는데 여기 또 올라와요. 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목주기까지 땀이 다 흐르고 있어요. 오케이 일단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었어요. 다섯 번째 맞짱인데 네 번째 카레에서 한 번 먹고 한 번 뱉어서 비겼죠. 지금 다섯 번째 맞짱에서 일단 1대0이에요 이어가지고 먹고 맛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와 미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생식기인가? 미치겠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군소 컨텐츠라 여러분께 진짜 큰 웃음 드리고 싶거든요. 아 억지로 뱉는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이때까지 억지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겼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다!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군소의 맞짱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군소 만두! 이 새끼들! 자 여러분 이제 자 맛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간장 찍잖아요. 간장이랑 이 만두가 진짜 맛있게 잘 돼가지고 만두 속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군소 향을 다 덮어요. 근데 이 군소의 액티브 스킬이 있잖아요. 질김, 타이어, 고무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어쨌든 군소가 입에 남아있으니까 항상 젓는데 찌니까 이게 생각보다 군소가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안 질겨요. 그리고 또 제가 이긴 효과는 조금은 아쉽지만 군소가 크기가 작아서 근데 옛날에 이거보다 더 작은 조각 먹었을 때 못 먹었었거든요. 결론은 빅토리. 아 여러분 너무 뿌듯합니다. 구역질 안 해서 아쉬우셨죠? 여러분들은 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제 승리로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단잠 잡았어 오랜만에. 자 이렇게 해서 군소 만두를 먹어봤는데요. 군소 만두는 그냥 시중에서 군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안주랑 먹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들기가 조금 번거롭다는 점이 있죠. 왜냐면 그냥 삶거나 회로 쳐버리면 훨씬 쉬우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밀가루 소금 이렇게 해서 점액질이 없어진 게 확실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다음에 아스팔트까지 한번 밀어가지고 군소 회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하하이 군소 롯밥 자식!